你不要再害我了，我吃到，反正我吃到很想吐了，你知道我讨厌。
한국에서 또 택배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친한 언니? 네. 누가 보내준 택배입니다. 세상에 캡슐을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이거 오늘 헬카페 캡슐입니다. 세상에 멘트도 하나씩. 한국에서도 헬카페 좀 좋아하는 카페였고 여기서도 캡슐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올 때 사가지고 왔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친구들이 잘 알고 또 보내줬습니다. 헬카페 캡슐. 세상에. 와. 이게마다 메시지를 하나씩 다 썼어. 이거는 나무 사이로 캡슐. 오, 너무 좋네요. 이거는, 아, 이거 카페 냄새 무즈. 오, 한국 진짜 커피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캡슐을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아, 이거 우리 그때 한번, 아, 이것도 사실 궁금해서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전에 뭐 택배 받을 일 있을 때 배송받아서 먹었었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모모스 커피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머. 이것도 캡슐이에요. 우리 완전 캡슐 부자 됐다. 이것도, 이거는 센터커피 프라이데이 캡슐 이라고 해서 이것도 캡슐이 왔습니다. 세상에, 저희는 또 이렇게 캡슐 부자가. 그리고 어머! 이게 아 어머! 세상에, 또 다른 샤인머스캣. 과자야? 어, 프렌치파이 또 한 겹쳤어. 근데 이 와중에 와, 보시고, 많은... 보시고 보내주셨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미 보내고 언니 봤어. 대박. 이거는 샤인머스캣 프렌치파이예요. 와, 요즘 우리 과자 커피 풍년 덕분에, 친구들 덕분에 과자와 커피 풍년입니다. 대박. 맛있겠다 이것도. 어, 이거는 사실 요 택배를 받은 요게 주요 어떤 원인이라 해야 될까? 얘가 주인공이에요. 원래 한국에 있을 때 만나면은 준다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거 못 받고 들어왔는데 너무 귀여워. 저희 이제 고양이니까 치타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타라는 문구와 고양이 같은 치타가 그려져 있는 이런 엄청 귀여운 스티커입니다.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네, 요거는 사실 택배를 보내준다고 하길래 필요한 게 없냐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부탁한 유일하게 부탁한 게 고양이 거다. 치타 거. 치타 맨날 놀고 나서 놀이보상으로 트릿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기존에 먹던 트릿보다 이거 조금 알갱이가 작게 나와가지고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 어머! 세상에 완전 이거 하다 히템이 왔네. 하나 더 있어. 대박. 아 이거 사실 저희 여기서 들깨름막국수 해먹긴 하는데 이거 한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아 대박. 이거 너무 알찬 택배다. 이거 들기름막국수 오뚜기에서 나온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잘 먹으면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또 락다운이 지금 연장됐어요. 또 FMCO가 지금 연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친구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한번 요 시기를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너무 고맙습니다. 언니도 고마워요. 맥도날드에서 이거 뭐 케이 부다스? 맥도날드에서 뭐 스파이시 코리안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나왔길래 한번 저희 시켜봤습니다. 이제 고추장 소스가 들어간 케이 버거가 나와가지고 한번 주문해봤고 이게 비프랑 치킨이 있는데 하나씩 시켜봤거든요. 이거는 케이 스파이시 치킨 버거? 치킨 버거고 이거는 케이 스파이시 비프 버거. 비프랑 치킨이 같이 있는 거. 듀오가, 듀오도 있었는데 그건 왠지 그래서 저희는 비프 하나, 그다음에 치킨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통 말레이시아 맥도날드는 칠리만 줍니다. 케찹은 잘 없고 매장 가면 케찹은 따로 먹을 수 있긴 한데 네, 매장 아니고 사실 주문만 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칠리만 갖다 줘요. 네, 무조건. 이건 거의 무조건이에요.
파슬리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반 잘라서 먹자. 아 그래. 원래는 패티 하나가 기본이고 저희 더블 패티 시켰거든요. 근데 어디서 매운맛이 그리고 나는 거야? 너무 안에 든 게 없네요. 근데 옵션에 고추장 소스 빼는 옵션이 있었었어. 아 그럼 소스가 이 노란 소스가 고추장 소스인가 봐요. 어쨌든 요게 비프. 약간 단면 비주얼이 너무 조금 당황스러운디. 그리고 이게 치킨. 네 치킨. 이게 통치킨. 아 소스가 오 소스가 꽤 맵다. 꽤 매워? 오 지금 손에 소스 살짝 묻어서 먹었는데 이게 치킨 패티예요. 이게 치킨 패티. 하나도 지금 보기에는 안 매워 보이는데 손에 소스가 조금 짜르다 묻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매운 것 같아요. 치킨 먼저 먹습니다. 어우 매워. 매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근데. 나 그냥 사실 맛은 쏙쏘인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차라리 좀 매콤해서 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거보다. 근데 생각보다 더 좀 매워요. 소스가 보기엔 그렇게 빨갛진 맞네. 않은데 보기에는 그냥 사실 거의 노란 케이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어 케이준 소스 컬러인데 맛은 이거 약간 캡사이신 같은 거 넣은 것 같은데 고추장이 아니라. 이건 별로야. 나도 스프레로 한 것 같아. 스프레였다 차라리. 원래 보통 비프가 더 좋대. 뭔가 패티가 이건 좀 맛 없어. 나 좀 염색한다 생각했어. 그치. 다시. 치킨이 차라리 더 난 경우는 진짜 잘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보통 비프가 더 난데. 근데 이거 패티가 별로 맛이 없다. 짜란. 유노 동생이 도련님. 저희 오늘 결혼기념일이라고 와인을 보내주셨어요. 결혼기념일에 아무데도 못 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우리. 어이구. 우와 와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와인 잘 마실게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뭐 시키죠? 두리안. 오당메라 있어서 요 오당메라 한번 오당메라 안 먹어봤으니까 중앙 120 2팩 크랩딜 크랩딜 이거 다 는다 크랩딜리버리로 배달 받았고 저번에는 막 엄청 냄새 안 새나가게 하려고 패킹을 막 엄청 철저하게 해줬던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온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도 이거 약간 이렇게 돼있네 포장이. 아 한번 더? 저번에 우리 먹었던 게 뭐였지? 둘이야? 어. 안 알려줘. 엑소 기억나. 저번에는 저희가 엑소랑 그 다음에 무상킹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 시켜봤어요. 이거 우당메라도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당메라 이거 시켜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상킹. 저번에 엑소랑 무상킹 둘 다 맛있었는데 그래도 무상킹이 좀 더 크리미하고 풍부한 맛인 것 같아서 무상킹은 그때 맛있었어서 무상킹 하나 시켰고 그 다음에 우당메라도 이번에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두리안이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먹으면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낮에 시켰어요. 저녁에 먹을 건데. 그래서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따 밤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맛있네. 그죠 맛있지? 맛있어. 좀 쓴맛이 있네 이건 좀 근데. 맛있다. 엑소보다 이게 난 것 같다. 나도. 무상킹. 무상킹이 맛있어. 진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 그러네. 그치? 약간 고구마 밤 같은 맛. 진짜 맛있다. 그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 철이 확실히. 너도 맛있니? 저번보다 더 적응됐어? 맛있어.
훨씬 맛있는데? 맛있어. 2월보다 훨씬 맛있는데? 그치? 뭐? 저번보다 더 맛있는 거 같지? 맛있어. 와, 완전 진짜 한국 스타일이에요. 일단 회. 저희는 오늘 도다리랑 참치 반반 섞여있는 거 시켰고, 이게 중짜지. 미디움 사이즈로 시켰고, 그 다음에 진짜 한국식이었고, 스키다시 같은 것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 반찬류 같은 거, 메추리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랑 참치랑 같이 먹으라고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콘치즈, 그 다음에 이거 김치전, 계란찜. 이거는, 이거 새송이 버섯 볶은 거. 그 다음에 계란찜, 그 다음에 고등어 있고, 이게 맛있거든. 새우튀김. 그리고 장류.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매운탕까지. 이게 진짜 완전 한국 스타일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저희 결혼 기념일 기념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부터 오징어 튀김. 랑카이 이후에 맛있어? 응. 야, 나 고기 안 와? 맛있어. 살도 꽤 달고 맛있어. 그래? 응. 다행이다. 맛있네. 응. 맛있지? 맛은 있다. 맛은 있어? 맛있어. 맛있다.